전 국민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 저는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, 참 단순한 말씀 같습니다만, 지금까지 공부해온 결과 이것은 우리의 마음하고 관련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 면에서 경계 넘어 아하에서 지향하는 말을 아까 저 김 의원님하고 이 이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, 자유인을 지향하는 그리고 개인의 발전 또는 개인의 각성 이런 것을 지향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결국은 가장 길고 험난한 길일지 몰라도 우리들이 이러한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고산병이라든가 중2병을 극복하는 그런 물꼬를 터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력이나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기회를 못 삼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교육에 있어서 마음을 중시하는 것하고 경계 넘어 아하에서 우리의 그 종교관의 경계 또는 여러 가지 편견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움직임을 갖는 것이 소통될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면, 협동적 조합으로서 이용할 면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. 제가 사실 저기 정 선생님께서 뭐 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뭐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 책 읽으신 분 안 계시고요. 제가 유명인사다.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부 때는 서양사를 공부했고 서양 철학을 부정하고 했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저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. 석사과정에서 변신을 해가지고 교육학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교육을 했고 교육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는 여러 대학에 출강을 하게 됐는데 제 애초에 저 인생관은 사실은 그 인문학도로서 또는 사회과학도로 기웃거리면서 사실은 저 찰스 다윈하고 지금도 프로이트 정도로 나는 인생을 다